막 이곳에는 독극물과 중금속이 섞는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물고기가 살고 새들이 살고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안동호는 죽음의 호수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무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이 물을 우리 1300만 명 국민들이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역합니다. 요 뭐 여기는 안동댐 최상류입니다. 여기 이렇게 거품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하공약품에 의한 모습입니다. 중금속이 이렇게 많이 하공작용을 일으키는 모습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물빛은 간장을 풀어놓았듯이 온통 시커멓습니다. 이 물을 1300만 국민들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관계당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뒤짐지고 있습니까? 국민이야 죽든 마든 어떻게 보신주의로 흐릅니까? 살려주십시오.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봉화 석포 재련소에서 우리 흘러내려오는 폐기물과 또 종전에 있었던 폐강으로 통해서 폐석들이 낙동강 물줄기로 서서히 내려와서 지금 한 45년 정도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그런 형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낙동강 물줄기에 있는 17개 자치단체에 1300만 인구의 그 식수 공급에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우리 국민들에게 맑은 물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 낙동강의
인식을 이렇게 새롭게 맑고 깨끗하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쯤이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원인 규명을 제대로 밝혀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참 급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동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17개 자치단체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환경부나 광역공단이나 또 우리 정부 차원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 안동시에서도 또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또 수자원 공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 단계 더 관심을 가져줘서 앞으로 안동댐 상류의 준설과 더불어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더 이런 계기를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낙동강 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님과 그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 여기는 안동댐 물이 담수가 되어 있다가 물이 빠지고 난 후에 이렇게 드러난 곳입니다. 위에는 검붉게 비도, 밑은 막 시커먼 막 가드늄 같은 오염 물질이 한껏 들어 있습니다. 여기 막 온통 냄새도 나고 이런 곳에서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고기가 죽은 이유도 여기 주문석에 중독돼가지고 죽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람도 이 물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먹는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 겁니다. 예, 안동댐은 지금 중금속하고 독국으로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굽이굽이마다 중금속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강은 부유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사실 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안동댐 상류는 검은 물결로 파도가 입니다. 그리고 간장을 풀어놨는 듯이 물이 검붉게 마구 빛이 납니다. 이러한 것은 비소라든가 가드늄이 그리고 황산 아연 등이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다시피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데 아무래도 비가 와가지고 물이 조금 더 부르니까 쌓여있던 그 중금속 물질들이 그 물에 떨어져 나가면서 생기는 화학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부에서 어떤 곳에서 그 폐왕에서 폐미가 내려오면은 지정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매번 고기가 죽고 이런 현상이 있어도 뭐 어떤 데 정가를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우려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이게 한두 사람의 명예가 걸리는 게 아니고 목숨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1300만 명의 우리 낙동강 700리 내려가면서 모든 국민들의 생사가 걸렸고 그 외 농산물이라든가 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이 물이 내려가가지고 남해안 쪽으로 굽이쳐 내려가면은 미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다시마 그 외에도 조개 여러 가지 조개에 대한 오염 물질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전부가 사는 길입니다. 국민 반 이상이 우리는 이렇게 중금속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이걸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사태가 메르스가 굉장히 뭐 국가적인 재앙이라 그러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메르스보다도 더한 재앙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를 살려주십시오.